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린이 종교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일수록 자녀의 신앙에 대한 부모 신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. 자녀의 신앙 생활에 더큰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수원교구 제2대리구가 부모 교육에 나섰습니다. 수원교구 제2대리구 청소년 2국이 부모 신앙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. 무엇이 아이들을 이끄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제2대리군의 본당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열립니다. 강의는 모두 10개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하는 신자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오는 22일 첫 강의가 경기도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에서 진행됩니다. 강의는 자녀의 진로와 신앙,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 등 부모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. 가족 피정과 부부 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. 제2대리구 청소년 2국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부모 신앙 아카데미 토요일 수업을 실시간으로 방영할 계획입니다.